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버렸어요. 네. 중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처음 한 직업은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였어요.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였습니다. 가이드 잘될 때는 돈이 좀 많이 벌었는데, 잘될 때는 몰랐는데 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게 되었어요. 그때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런 석세스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애터미를 듣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얘기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가이드 일이 안 될 때 더 이상 할 게 없었거든요. 능력도 없고 몸도 많이 그렇게 몸도 많이 약하고 하니까 그냥 주둥이만 할 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저한테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사업은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생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지켜버리고 애터미와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단할 때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많이 두려웠고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그만두면 내가 뭐 해서 돈 벌어서 나를 먹여 살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얘기했죠. 예. 두려움이란 그 용기라는 두려움을 못 느낀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도 용기를 한번 내가지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효도입니다.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가 좀 년시가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년시가 많은데 이 아들이랑 나는 우리 어머님 같이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SME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곡창을 달성해가지고 베트남 여행 가실 때 우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빨리 집을 사고 싶어요. 제가 14살 때부터 우리 가족하고 그냥 헤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이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중국에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 화목하게 같이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회장님, 우리 박항기 회장님 따라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길 바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말을 여러분의 선물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샤루샹퐁 용저성 샌퐁소지 소샹 피미 감사합니다. 谢谢.